안녕하십니까. 불교학회론 아, 일권에서 오권 제 팔십이 회차 서일보입니다. 음. 오늘은 제 백장 청규의 살펴 보는데요. 벌로노로 하겠지만요, 어. 우리 계송 하나 아, 살펴보겠습니다. 신불염타요 유현혜. 어, 이라 가호 지각이오 비오 지관이 니라나 무오니 아 바른 믿음은 바른 것에 물들지 않고 오로지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니 바르고 좋은 것은 배워 익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게 해야 하는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정도가 필요하지요. 또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믿음 또한요. 부처님이 과연 불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인지 그 핵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대부분 뭐 부처님께 빌고 하는데 올바른 불교, 올바른 종교의 가르침은 아니죠. 아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하더라도 달마대사께서는 옳지 않은 것은 딸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옳은 것만 딸고 또그 옳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음, 무조건. 부처님 가르침이라라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빌고 믿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게 가장 보편 타당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이게 올바른 우리의 배움이다, 야. 그래서 올바른 배움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가다 보면 현명한 사람으로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백장청규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3권 75페이지죠. 백장청규 그럼 백장청규가 무엇이냐 백장청규가 무엇이냐 백장청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당나라 대 대지율선사가 처음으로 창안한 것이에요. 주로 선문의 청규 인데요 선원 안에서 의식을 자급자족이 해서 수행전법에 열중할 수 있는 분업식 청규를 제정한 것이다 원래 우리 불교에서는 생산활동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뭐를 키우거나 재배하거나 뭐 쌓아두거나 이런걸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탐욕심을 유발시키는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옛날 당나라 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죠. 가뭄이 들고 피폐하고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때에 선문의 어, 청규를 만들어 가지고 대주일 선사가 선원 안에서 탁발을 어, 해서 먹고 살게 아니라 승려들도 어, 자기가 먹고 지낼 것은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만들었던 상황인데요. 어, 대표적인 것이 뭐 여러분들 백장 선사의 일일 부작 일일 비식이다. 그래서 일일 부작 일일 비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뭐예요? 응. 먹지 말아라. 하루 만들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하면 먹을 값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업식 청귤화라고 해서 선원 주변에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결국 그 사찰에서 필요한 물건을 자급자족했던 데에서 형성이 된 것인데요. 옛날에 당나라 무정 시기에 멸불정책이 있었죠 신당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서기 845년 당나라 무종 때 경제가 참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 힘든 가운데도 가만히 보니까 스님들이 제일 호화찬란하게 사는 거예요 제일 호화찬란하게 뭐 옷도 황실에서 입을 수 있는 귀한 것들로만 있고, 먹는 것도 스님들이 제일 잘 먹고. 요즘 스님들도 그렇게 많이 하지요. 음. 뭐 제일 비싼 보이차 같은 것도 뭐 어느 특별 종단의 스님들이 제일 많이 사먹는다라고 하던데. 이때에그 무종이 선전포고를해 있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남자 한 사람이 밭을 갈지 않으면 한 사람이 굶어 죽고 여자 한 사람이 길삼을 매지 않으면 한 사람이 얼어 죽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그런 시국인데 사묘의 중들과 비군이들은 절간에 관계되는 중들과 비구 비군이들은 밭도 안 갈고 길쌈도 안매는데그 부유함과 아름다움이 궁궐의 질세라 치장만 하니 육조 쉽게를 들면 남경을 도으로 해서 형성된 나라들이지요 그래서 한나라, 오나라, 동진, 송제, 양진 여섯 왕조가 망한 것이 전부 바로 그 때문이다. 중들 때문에 망했다. 중들이 결국 일어나나면서 백성들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착취해 소화찬란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을 하면서 결국 멸불정책, 불교를 없애는 정책을 폈지요. 기도를 하면서 뭘 이루게 해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 얼마 시주해라 해서. 불자로부터 시주를 받아 챙기는 승려들을 위주로 해서 승려법을 폐지를 하고, 그래서 기도를 위주로 해서 시주를 받는 승려들은 불을 축적시키는 근원이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중들은 전부 뭐에 없앴어요. 그래서 전국의 절 4,600개를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절의 관계에 대해서 수행하는 장소 4만 곳을 다 없애버리고, 비구, 비군이 26만 5천 명을 다 환속시켜버렸어요. 빌면서 일반 사람들 돈이나 뜯어 먹으면 소가 찰랑한 생활을 하는 건 중이 아니라 나라에 모요 폐망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다 해가지고 그 많은 절과 승리 26만 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절에 관계되는 노비 15만 명또 절들이 관계되어 있는 전답 수천만 경도를 국가에서 다 환수를 압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절들을 다 없애고, 바로 중국 그큰 가운데 상도, 동도에 각각 절한 군데씩만 줬어요. 그래서 상도에 하나, 동도에 하나, 그래서 절두 곳만을 딱 남겨놓고요. 승려도 선수행을 하면서 불자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바른 불법만 전하는 승려로만 상도, 동도 각 사찰 한 군데 30명씩에서 총 60명 외에는 승려를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떠돌이 스님들, 선을 체득한 스님들 한 20여 명. 그래서 중국 그큰 땅덩어리에 사찰들 4,600개, 수행차 4만 곳, 승려들 26만 5천 명을 전부 환속시키고 딱절두 군데 승려들 80명만 땅 남겨놨어요. 이것이 폐불정책이죠. 이때에 살아남은 승려가 오로지 선수행을 해서 법문을 했던 승려만 살아남았어요 기도하는 중은 중이 아니다 선수행을 해서 깨달음으로써 법문하는 중만 중이다 해가지고 이때에 살아남은 승려가 바로 선종의 승려인데 선종의 승려는 불상이나 기도, 경전에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지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마조의 제자들 백장회해 이런 스님들 이런 스님들 이외에는 기도하는 스님들 염불하고 목닥치는 스님들은 싹 제거를 했지요. 그래서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백장 스님인데 바로 백장 스님이 주장했던 것이 일일부작 일일비식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작은 하나까지도 불자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절살림은 절에서 작업자족한다 처음에는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왜냐하면, 우리 불가에서는 생산 활동이 금지가 돼 있었는데,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불자들 시줌을 가지고, 호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런 스님들 엄청 많잖아요. 불자들 갖다 주는 거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음. 자, 이때, 백장 스님이 만든 게 일일부자 일일비식인데, 백장스님은요 북주의 장락현 사람이 성은 황씨예요. 황씨들이 좀 고집통 있는가 봐요. 백장이 어려서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는데 불상을 가르치면서 저게 뭡니까? 하고 물어요. 어머니가 부처님이란다. 근데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그러면 나도 이담에 부처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 얼마 안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됐죠 부처가 되겠느라 라고 해서 그래서 평생을 수행을 했는데 백장 스님이 94살이 되던 해에 94살까지도 농사를 짓고 당신 옷이나 당신 신발이나 뭐 이런걸 다 당신 스스로 빨고 가꾸고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까지 농사를 짓는데 농사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거죠. 스님 이제 고만하세요. 그래서 그럼 스님이 고만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그 농기구나 연장을 한번 감춰보자 해가지고 제자들이 연장을 다 감췄죠. 그러자 백장 스님은요 그때서부터 음식을 안 드셨어요. 어, 폐식을 했죠.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밥 먹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약 3, 4일저 응도 동안 한 끼니도 드시질 않았어요. 제자들이 스님 편하게 해준다라고 했다고 오히려 스님 돌아가시게 생겼다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다시 농기구를 찾아서 돌려드리니까 그때에 그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일일부작 일일비식이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백장선사는 무엇보다도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는 것도 큰 복이요. 또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도 복이니라라고 해요. 이게 조당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좋아서 하고 만족을 느껴서 하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을 보여 만족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니는 직장 마음에 들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처처의 가자이든 사회이든 음, 어느 정도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지만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터득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아, 다음이 이제 세속오계인데요. 세속오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음, 원광법사님이 만거요 세소고개다. 이게 세소고개 언제 만들어졌느냐. 원광법사가 만들었는데 원광법사는요. 신라시대 542년에서 642년에 열반하신 분인데 신라 중기의 진골 출신이죠. 음, 진흥왕 어, 27년 3월 25살에 출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신 해운이 언제냐면 527년인데 그럼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오신 뒤에 약 15년 뒤에 원광법사는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542년 태어나셨으니까 25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경주 삼기산의 수도하다 꿈 속에서 스승의 명에 따라서 결국 중국 진나라로 가지요. 이 당시가 이제 제 25대 진지 왕 3년, 578년에 가게 되는데. 이때가 원광 법사가 서른일곱 살 때예요. 옛날에 서른일곱 살이면 어느 정도 중년 시기가 되죠. 음, 울산포구에서 음, 진나라 사신의 배를 타고 금능, 지금의 남경이죠. 어, 그러니까 달마대사도 결국 금능으로 가서 양무제를 적견한 거아니에요또 어, 멸불정책 쓸 때도 보면 금능을 도읍으로 해가지고 수도로 해서 형성됐. 나라가 다 망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는 가장 발전된 곳이기도 하지 그래서 금능으로 갔는데 금능에 있는 중국 제일의 사찰 장암사로 가게 되죠 이때 그 중국에서 온 사신의 형님인 승민 대사에게 찾아가여 사찰을 가지고 그 승민 대사가 중국에서는 그 당시 굉장히 대단했던 분이죠. 그래서 승민 대사 밑에 가가지고 성실론 또는 열반경을 공부하고요. 또 항주 소주라고 하는 호구사에서 구사론을 공부를 하고요. 아함 사부를 공부하게 되죠. 아함 사부라고 하면 장아함경, 중아함경, 자바함경, 층일함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장안에서 담천 대사에게 섭대승론을 받게 되고. 또, 해원 영유 대사의 열반경, 반야경을 공부하게 되는데, 자, 원광법사가 처음에 장엄사로 가가지고 승민대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578년이에요. 이때 승민대사가 질문을 하지요, 원광법사가온걸 가지고, 자, 열반경 장수품에서, 부처님께서 가사폐에 무엇을 이루셨는고 물어요. 이때 원광법사가 이야기를 하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평등한 마음을 지녀 살생하지 아니하는 계행을 지키도록 할 것이며 선한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모든 중생들에게 오계와 십선에 의지해 살도록 하라라고 이르셨고 또한 지옥기축생수라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받는 중생을 건지라 했고 헤이탈하지 못한 자는 헤이탈케 하고 해면은 중생은 건져내고 열반을 얻지 못한 중생은 열반을 얻게 하고 두려움에 떠는 중생은 그 마음을 편안케 해줘야 된다라고 이르셨습니다라고 대답을 원광 법사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갖다 승민대사에게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승민대사가 묻지요 다시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는 승려로서 몇몇 중생을 건져내 주었는가라고 묻지요.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해.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글만 읽었고 절만 했지. 정말 중생구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결국은 승민 대사가 쫓겨내지 쫓아내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 중생구제를 하나도 안 했으면 이게 무슨 승리의 자격이 되느냐. 원광법사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밤새도록 젊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고 있지 새벽이 되어서 무란과 우선은 승민대사가 나와봐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아있는 원광목서를 보고는 하를 하지요. 절간에서 먹고 잔다 해서 수행자가 아니오.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수행자가 아니오. 목탁치고 염불할 자란다라고 해서 그건 수행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부처님의 계행을 지키고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니 바로 이세 가지를 천시라도 망각한다면 치산, 밥도 주게 불가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원광 법사가 참여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 승민대사 밑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승민대사 밑에서 참 오랫동안 공부를 해요. 공부를 했는데, 한 20여 년 정도 공부를 하죠. 3 7에 가서 23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6 0살이 어, 거의 됐죠. 6 0살이 are equal to 6시bs a 사 고구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23년 만에 어, 진평왕 22년 즉6 0 0년 a 어,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6 이때에 황룡사에 머물게 되는데 큰스님이 오셨다라고 해 가지고 비단 금침에다가 이로 형용할 수 없이 좋은 대접을 하니까 원광법사가 그걸 다 밖으로 내던지지요. 비단 금침 뭐 이런 거다 내던지고 나라에서 자기에게 신경 써준 호의에 대해서 불편함을 갖고 어디로 들어가냐 작갑사로 들어갑니다. 작갑사가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 비구니 사찰이지요. 운문사, 운문사로 들어가요. 거기에 가셔서 바로 책을 쓴 것이 열해장경사기 대방등열해장경 소를 쓰지요 대방등경 음.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십리 떨어진 또 가실사로 들어가서 있게 돼요 이럴 때 화랑의 귀산 취향이 찾아와서 평생 일반 사람들이 간직할 가르침과 교훈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때의 원광법사가 바로 지어준 것이 세속오계를 지어줍니다. 세속오계. 그 세속오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속오계를 신라의 화랑도의 기본 덕목으로 삼았고요. 또 신라 청년들의 생활 신조로 삼았고요. 또 신라 백성들의 도덕적 지표로 삼기도 했는데요. 첫째는 사군이충이죠. 사군이충. 그럼 사군이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라에 충성해라 하는 얘기죠 나라에 충성해라. 두 번째가 사침 이효 사침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세 번째가 교이신이죠? 교이신 이게 뭐예요? 어. 믿음으로써 벗을 사귀어라. 네 번째가 임전. 전쟁에 나가면 물러서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전쟁이면서 물러서지 마라. 다섯 번째가 살생 이야기. 살생을 하되 어떻게 돼요? 가려서라는 해 이야기. 아무렇게나 살생하지 말고 가려서 해라. 바로 가실사에서 화랑의 귀산 취향에게 전해준 법도예요. 바로. 이것이 신라를 만드는 결국 나중에 삼국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업적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원광법사의 가르침을 놓고 보면은요, 어떤 중생이든 지혜의 눈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여덟 가지 행을 닦아야 할 것이니라. 이 여덟 가지 행은 뭐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열의 가르침을 들어야 할 것이다. 열의 가르침을 들으라라고 했지 열의에게 빌으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역대 큰 선사님들도. 두 번째로 애욕을 버려서 갈등을 없애야 한다. 그렇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애증, 애욕 이런 걸 버려라 하는 이야기죠. 세 번째로 살생, 음행, 투둑질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반 오계를 지켜라. 일반적인 사람의 도리로 살아라. 네 번째가, 속이고, 아첨하고 나쁜 말을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질투하고, 욕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모든 것은, 무상이요, 괴로우며, 무아임을 생각하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삼법인이지 않아요? 세 가지의 모든 이치는 어떻게 돼요? 변함이 없다 해서 도장인자를 써서 삼법인이다 라고 하는데, 첫째는 뭐예요? 재행무상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건안 변하길 바라고 나쁜 건 변하길 바라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어. 계속 변해간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모르면 뭐예요? 다 모든 게 고통이라는 이야기예요. 일체계고다. 그래서 이치를 잘 알면 네 번째가 사법인이 되면서 열반적전이 되는데 다 모여 고여 열반에 이르게 된다 는 이야기죠. 결국은 원광 법사도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섯 번째로 모든 것은 무상이고 일체 개고 고오 통이고 그다음에 다 무하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 이 육신은 허망하고 더럽고 냄새 나는 것임을들 생각할 것이며 바로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 예설하신 사념찬이에요. 사념차 가운데 신수심법인데 몸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신수심법에서. 몸은 부정하고 감각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그 다음에 법은 뭐하다. 이 이치를 알아라냐. 여덟 번째, 이 육신은 머지않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늘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지혜 눈을 뜨게 될 것이니라. 우리는 사실 뭐, 대략 80, 90, 뭐, 요즘 뭐, 이렇게 산다라고 하지만,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계 40대, 50대 인구의 사망률이,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현재. 그럼 뭐, 사느라고 많이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됐든, 뭐, 수명이 길어졌다 해서, 그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요. 또 우린 모래산다라고 해서 한주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없어요.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 것이고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치라면요. 굳이 그렇게 애증, 애욕, 소욕,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이 원강법사는.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백성을 굶기면서 자기 배속을 채우면 그것은 더러운 도적이요. 또한 출가 수행자가 백성이 굶을 때 자기가 배부리 먹는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치사한 도적이니라. 스님들이요. 힘들고 어려운 불자들한테 돈 얻어다가 자기는 호화의식하면 치사한 도적놈이라는 이야기죠. 저게 들리는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도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니 나는 과연 이물한 잔을 마실 자격이 있는가 나는 과연 저 뻐꾸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가 등을 스스로 묻고 살펴서 자 가정에서요 여러분들 밥한끼 먹는 것도요 이로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서 또 집에 있는 아내가 만들어서 먹게 되는 건데 그에 달려있는 감사함이란 일을 형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비록 물한 잔을 먹든 밥을 한 끼를 먹든 어떻게든 내가 과연 이걸 먹을 자격이 있으며 이걸 먹을 만한 내가 어떤 대가를 했는가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거지요. 밥값도 못하고 밥 먹는 사람 참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부끄러워하고 참회를 해야 하는 것이야. 국록을 먹는 자는 국가나 백성에게, 또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또한 주인은 하인에게, 하인은 주인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은 없는가? 자, 남편이다라고 하면 남편의 대우를 받기 전에 남편으로서 도리를 했는가를 살펴봐야 돼. 아내다라고 하면 아내의 대우를 받으려고 하기 이전에 과연 아내의 도리를 다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요즘 애기들 자기가 자식이다 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가 내거내거 내거 이러는데 과연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다했는가? 또한 부모는 부모로서의 도리는 다했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요즘 젊은 보살들을 보면 자기네들은 부모들한테 할 도리는 하나도 못 하면서 어떻게 돼요? 자식들한테는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1세기에는 자식들한테 뭘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착각이 되는 게 그것부터 내려놔야 되지요. 물론 바꿔놓고 보면 자식들이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해서 나는 부모를 내몰라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부모님께 받은 게 있으면 당연히 갚아야지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듯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갚아야 하듯이. 부모님께 받았으면 갚아야 한단 말이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더 많은 양을 받지 못해서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폐륜 아들이거든요.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스스로 살피고 참회하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야 하는 것이야. 원광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광법사가 99세 때 분황사에서 열반하셨어요. 이때가 바로 선덕여왕 9년, 642년인데요. 사람의 한 평생을 알고 보면 한 토막 꿈과 같은 것이니라. 그 꿈속에서 부자가 된들 무슨 소용이며, 또한 벼슬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또한 천하를 호령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깨고 보면 모두가 꿈인 것을 착하고 좋은 일만 하기에도 인생은 참으로 짧느니라라고 해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하고 웃으면서 지내도 참 짧은 시간이어요. 거기에서 인상쓰고 상대 원망하고 뭔가 자기의 뜻대로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문제가 될수있다는 이야기죠. 잡장들 하시고요. 신이 아여, 왁지, 사제, 여대, 상조, 잡조, 최승이 일어나, 무흥, 오잇, 이 아, 올바른 믿음을 자신의 수례로 삼아, 여러분들 뭐 우리 불교에서 믿음이다라고 하면 불사한테 절을 잘하고 독경연불를 잘하고 뭐 그런 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부처님의 뭐예요? 올바른 진리. 쉽게를 들면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의 이치, 고진멸도.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고, 집착 때문에 온다. 이건 멸해야 되는데, 바로 그 멸하기 위해서 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중도의 도. 이런 것은 변함이 없죠. 또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흔들어 헤어진다는 이치. 이런 진리를 믿으려는 거지. 불상을 믿으려는게 아니에요. 이것을 자신의 수례로 삼아서, 얼마나 싫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마치 큰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일세. 세상을 다 이기고 천만의 적을 이긴다라고 해도 결국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는 얘기. 여러분들 자신은 이기는 그런 삶을 사실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제82회차 석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